염원을 가득 담아서 제비는 활활 저기 공중으로 허공을 해서 날아가고 막 그 달기 공부하다가 착 드디어 비행을 하는 거야. 확 날아가고 흥보는 염원을 가득 담아서 빌어. 좋게 니네 나라로 잘 들어가거라. 그런 거야. 얼마나 이게 지금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그런 데인데 좀 과장도 해야 돼. 이런 데는 감정을 좀 오버될 만큼 막 마음을 실어서 다시 뭐 그리고 헤이 무엇이라고 왜 이렇게 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구만장천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한 장당 한 박이야. 구만장천에 장천이 한 박이고 시다. 구만장천에 또비 높이 떠서 이길지 저리에도 흔히 나간 거동은 거기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만 가면 죽는구나. 여러 구절을 한 번에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잘라드릴게. 이리 저리에도 흔히시다. 이리 저리에도 이도 그냥 이가 아니야. 이리 저리에도 흔히시다. 이리 저리 이리 저리에 누구니시다. 이리 저리 누구니나 한 누구니나 한 거동 거동은 아.
하니 난 거둠은 이리 저리 히도 그러니까 여기도 힛 이렇게 여러분들은 목을 좀 콱하게 열어서 촥촥 던지는 거 못해 이리 저리 히도 흔히 난 시다 이리 저리 히도 흔히 난 거동은 거동은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 아름 더 올려 아름 아름 아름답고 시작 아름답고 반가워라 반가워라 잘 가거라 내 제비야 세상 천지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렇게 하듯이 하지 말고 말리 을을 넣어서 그런 걸 받치고 올라가야지 말리가 어딨어 말리 을이 탁 들어가면서 그 음을 잡아주고 가는 거야 말리 강남을 시작 말리 강남을 헐우헐 따라 들어오고 간다 헐우헐 따라 헐우헐 따라 시다 헐헐 나 이상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때는 들어 그냥 헐헐 나라 이거야 천하 쉬운데 거기 이상한 음을 넣지 말란 말이지 시작 헐헐 나라 나라 이거야 헐우헐 따라 들어간다 시작 헐우헐 따라 나 이놈이 들어가야 하는가 나라 시작 나라 그렇지 고놈 아기 하나 하기가 단순한 음이지만 고놈 하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판소리가 어려운 거야. 헐우헐 나라 들어오고 간다 시작 헐우헐 나라 들어오고 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쉽지는 않죠? 여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박타는 데만큼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쉽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부터가 니네들이 고생건지요. 여기서 니네들이 여기가 관문이야 그러더라고 진짜. 거기서 진짜 여기서 그냥 다 두드러 맞아. 뭐 무슨 뭐 어디서 막 전공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전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쭉 해가지고 20, 30년만 어느 애들이 와. 와갖고 배우고 여기서 다 나가 떨어져.
딱 여기서 어어어 이러면서 그래갖고 못 나가 진도를 어쩌 저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안 쉬워 여기서 다 나가 떨어져 그러더라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무지하게 헤매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조금 가벼워 요 2번을 하고 나면 그순데 그럭저럭 내려가 이제 전부 다 안 돼 못할 것이 없어 근데 얘 떴다 봐라 여기 이거 딱 나오면은 이거 이제 더 무서운 관문이야 더 무서운 관문 지옥문 들어가는 둘째면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지옥문이야 어머 여기서 또 나가 떨어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 뒤에 가면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저는 별로 좋은 줄은 모르겠어요 내가 못해서 그러는가 그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네, 모르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 우아한 그게 가는 길이 굉장히 우아하거든요 우아하고 쫙 단정하면서 우아하면서 그 펼쳐진 그 길에 사람들이 반하죠 그리고 그 색다른 맛에 엄청나게 놀래요 그리고 이제 동산앞 같은 거 나중에 흥부집을 이제 지어주잖아요 저기에서 그 박속에서 나온 목수들이 지어준 그 집도 그 거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도 아주 어려워요 이게 좋다 안 좋다는 호불호의 문제는 저기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너무 좋다고 해요. 왜냐? 안 먹어본 음식인 거예요. 별미인데 안 먹어본 별미인 거예요. 그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홀딱 반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까지 자기가 먹어본 음식이 아닌 정말 색다른 별색의 맛인 거예요. 그런 맛에 사람들이 푹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호불호의 차이예요. 좋다 안 좋다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나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 정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거기는 안 좋다면 안 좋은 거 그거를 안 못 좋다고 느끼면 안 좋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예술에서 그것 때문에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고 안 좋아하는 거 있고. 그렇죠.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 거기가 안 좋다고 바보. 너 틀렸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니까요. 저는 좋습니다. 그냥 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취향과 사랑 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좋죠. 비할 밥 아니죠.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별 좋은 줄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게 너 남은 것 같은데. 자기야 배워놓고 잘 배워놓고 다듬으면서 이제 만들어지면 좋을 수도 있어. 그때 가서 지금 막 그 속에 어려운데 지옥문 속에 있잖아. 좋은 줄 알겠어 안 좋지. 근데 그거를 싹 만들어놓고 계속 다듬어. 그래갖고 딱 보면은. 이런 맛이었구나. 이제 그때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좋다 안 좋다를 속단하지 마시고 안 좋을 수는 있어. 안 좋을 수는 있어. 그러나 다 다듬어 놓고 그때 가서 좋을 수 있어. 아 이런 맛이었구나. 그때 느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가를 해야 되나 했어. 네, 이제 그거 단가를 해야죠. 우리가 저 홍문영가를 자.